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도로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항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은혜를 끼치는 세 사람이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시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 속에 방향 맞추는 우리 예원교회 복음만 말하는 우리 예원교회의 이 만남. 우리 단임 목사님과 우리 수많은 중직자와 성도님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건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어, 믿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당한당이란 기한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전진, 본격적으로 국내 전도와 또 해외 이, 삼, 측, 오촌 정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기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영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야기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어. 직분도 이만하면 됐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 멈추지 아니하는 이 도전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옛날의 것 소론적인 것 육신의 것 이제는 내려놓고 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에 도약하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어제 주일날 이렇게 세 가족이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세 가족분이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오셔서 딱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은혜를 끼치는 세 사람. 아, 우리가 우리 예언교회에서 처음 나왔는데 주신 이 강단 말씀이 세 사람이 되었고, 옛것 버리고 이제 은혜를 끼치는 세 사람이 되는데, 었이 은혜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살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을 살리고, 이삼 칠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이 축복을 딱 말씀으로 받으면서, 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 보내주시고 강단활동에서 확인시켜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돼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전사님한테 이렇게 하시고 또 제가 전해드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입니다. 마귀, 늘 이렇게 이간하고, 우리 분리시키는 자, 어, 세기를 박는 자라는 디아블로스에라는 그 언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뭘 노리느냐? 틈을 노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틈이 뭐냐면, 어, 원니스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우리를 원니스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원니스 되지 못하게 한다? 이, 어, 영적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노려요. 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니스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에 그 핀트를 딱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절에 이렇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이 쓰지 못하도록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간시키잖아요 틈을 노리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는 또 결정적인 걸 날리죠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 생각을 집어넣어 지 말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말 거짓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이 말씀이 우리 사단이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온니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틈이 생겨지면 바로 그 틈을 노려서 하나님은 올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면 내 생각을 집어넣고 사단의 거짓말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그러게 하실까? 진짜 그럴까?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는데 에이, 내 환경 바아보고서 뭐 아, 누구 말 들어보니까 진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단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송포하면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정반대의 삶을 만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정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2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바로 거짓의 아비가 사단. 우리를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 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1 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참된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이신,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 정말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순종. 100% 순정할 때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과 24시, 영적인 한으름을 타는 온니스를 이루는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송두님들에게 이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늘 눈만 뜨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내적인 거기에서 뭐가 들어오냐? 두렵고 놀라고 정말 염려와 문제와 갈등이 늘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어 찾아올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아멘으로 붙잡고 이게 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임만들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줄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이잖아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임하는 거고 내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임하는. 신공관을 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면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버리고, 그리고 물질 중심 속에 따라가고 성공 중심에 따라가는 염려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각인뿌리 채질 내려지는 축복이고 내가 사는 시간인들 여러분이 아시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최우선순위로. 그래서 내 틀이, 어, 정말, 이렇게 하나의 님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기 싫을 때, 나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늘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를 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행동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말씀안에 그함에 은혜를 끼치는 삶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두 번째 마귀가 틈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노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6절에 분노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에 사로잡히면 마음도 생각도 입도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주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가인이 동생 아베를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아벨의 제물은 그 제사는 받으심으로 이 어, 이렇게 가인에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이렇게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나. 제가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서 이렇게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노하는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내 집만에, 내 앞에 서서 나를 삼키려고 한다. 이 언어적인 뜻이 같은 음이에요. 화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를 낼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화를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곱씹고 대세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곱씹고 대세임질하면 그것이 온갖 부정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되어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돼도 20년이 지나도 그 상처와 그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그러면서 그 상처 속에 가둬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상처들 하나님이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왜 이런 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 분노와 상처가 스그로 들어요. 속상하고힘든 일이 흑 스그로 들어요.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탁 하고 나가는데 아 살짝 사춘기인 이렇게 적하라 이렇게 살짝 야너 이렇게 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들고 오는데 네가 이렇게 그냥 오니 할머니가 이렇게 짐 들고 이렇게 집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아니지만 청소년들한테는 다 잔소리를 들리잖아요. 그랬더니 왜뭘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이 확, 이렇게 올라오려고 딱 하는, 하는데, 그건 예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기분은 어떤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기분을 막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 짐을 들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이 말을 하는데, 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딱 하고 오면서, 맞아,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깨.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깨고 또 이렇게 형제들과의 이렇게 자매들과의 이런 관계들을 깨게 만들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화가 확 치밀어 나오려고 하는 이런 거. 아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지. 오히려 이 관계를 해방하는 이 흑암을 꺾고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 방문에 딱 방에 들어와서 문을 딱 닫고 지어. 사단은 우리에게 이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나서, 이야, 스파크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아, 하나님 내가 속지 말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오히려 이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앞으로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신겨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사단은 나와, 또 조카 사이를, 또 우리, 또 자매, 또 우리, 또 가족, 부부 사이를 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오히려 그러지 않냐 하도록 더 축복으로 기도해 놓고 나아가니까 더 감사가 넘쳐나고 축복이 되어지고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안에도 늘 이렇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분노가 어떤 분노냐. 우리가 지금 매일 일어나는 분노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오는 분노냐. 고룩한 분노냐. 아니면 소론적이고 육신적인 분노가 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요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신부름을 가서, 이제, 느니의 성이 망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망해.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노아에서는 매우 싫어하고, 썽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썽을 내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썽을 내냐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너막 책망하지 않냐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 막 분노나고 화가 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농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돌풍도 동풍도 예비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박농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너 오르냐? 이러면서 그러나 그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막습니다막 이런 거또 대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그래, 니가이 벌레 하나 때문에 이 벌레 박놈클 하나 없어지는 거 영원히 없는 이 벌레, 이 너에게는 이 환경 이것 때문에 니가 화나고 이것 때문에 니가 썩내고 이것 때문에 네 생명 걷어가 달라고 난리 하는데 이성에 성애, 이성에는 알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가족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거나, 직본 받아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 이런 갈등들이 오잖아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노? 하나님은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103편, 8편에.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지금도 2, 3척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용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삶.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가 허물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CVDIP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고, 막, 죽어도 용서 못해!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픔을 주고 힘든 사람이 어 물론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죽일 만큼 힘들 그런 마음이 있고 너무나도 힘들면 죽여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고백도 다이처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도 막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끝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가운데 주님께서 역사에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품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악독이라고 말씀하세요. 악독.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혈뜰고 비방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고막 돌아다니면서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전도자의 우리의 입술이 이 입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악독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듣냐? 내 자신이 듣고 사단이 듣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 듣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며 그게 오히려 평생 상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아픔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죽이는 말보다 살리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오늘부터 단점보다는 장점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장점을 이렇게 그 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문자도 카톡을 보낼 때, 장점을 하나 찾아서 칭찬해주는, 또 이러한 카톡으로 또 이렇게 소통하고, 문자도 소통하고, 이러한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머리로 다짐하고, 마음으로 다짐해도 중요한 게, 우리의 삶으로 사실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마귀가 틈타지 않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은혜를 끼치는 세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